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둘러싸고 또 다른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시부모를 모셨다는 김은경 위원장 발언에 시누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책임론까지 거론했고 민주당은 개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발언은 노인 폄하 논란 발언을 사과하기 위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그러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시누이를 자처하며 온라인에 사실과 다르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김 위원장 아들이 반박글을 올리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를 향해 혁신한다고 와서 망신만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은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반면 민주당과 혁신위 측은 개인사라고 선을 그으며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만 자신의 휴가 기간 중 불거진 노인 폄하 논란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잇따른 논란에 민주당 혁신위가 동력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혁신위는 오는 10일 대의원제와 관련한 3차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